샤타파이 심층분석. 네, 오랜만에 저녁 방송 7월 23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이없다, 저 단계 국회의원이냐, 뭐 이런 댓글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뭐 이거 오래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저는 태영호 씨가 외통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외교 외통위에서 여러분들 검증을 했는데, 저는 태영호, 지성호 이런 자들이 앉아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어떻게 보면 지금 그들이, 저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대한민국이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이었으면 저들이 저렇게 나와갖고 국회의원을 할수 있는 사회가 됐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태영호와 지성호는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웠던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세대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민주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태영호나 지성호나 이런 사람들이 남한에 탈북을 해서 내려와도 그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태영호, 지성호는 이인영 장관 후보자에게 사상 검증을 들이대는 걸 보고 제가 정말 이거 바로 미래통합당의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가장 어이없었던 게 이겁니다. 주최 사장 사상 신봉자였고 어떻게 언제 사상을 전향했는지 말해달라라고 태영호 씨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인영 장관이 사실 대답할 필요 없었어요. 저는 이인영 장관 후보자가 참 사람이 참 괜찮은 분이다라고 다시 한번 느낀 게, 만약에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봤으면 그냥 확,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확, 뭐 이랬을 거예요. 사실 그 대답할 필요도 없이, 근데 주최 사장을 언제 버렸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인영 장관은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까지 나오시고 군 복무를 하시고, 그런 사람한테 주체 사상이니 뭐니 이런 걸 물어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한때 대학을 다니면서 일부 전대협 회원들 중에서, 전대협 학생들 중에서 일부 책을 읽었던 적은 있겠죠. 그렇죠? 책을, 왜 그러냐면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나 뭐 이런 사상적인 책들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보던 시절입니다. 그런 책을 봤다는 이유고, 그래서 주최사당을 신봉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죠. 더욱이 대한민국 공당의 원내대표를 했던 분이고, 저는 이런 태영호가 이인영 장관에게 사상검증을 한다는 것은요, 이인영 의원 지역구 국민들을 굉장히 농락한 거다. 그러면 이인영 의원의 지역구 국민들은 주최사당을 신봉하는 이인영 장관 후보자를 선택했나?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 자체를 농락하는 발언이고, 더욱더 웃긴 게 탈북자가 색깔론 공세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참 치졸한 정치 집단이라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태영호랑 지성호를 미래통합당에서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이 공천한 이유가 이를 때 써먹으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미래통합당의 어떤 의원이 나와서 어떤 색깔론을 펼쳤다 그러면 그냥 그런 정당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태영호나 지성호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충성 경쟁이다. 아, 우리 이르라고, 응? 국회의원 공천받은 거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에 있어서 태영호나 지성호가 나와서 당의 충성을 맹세하는 차원에서 최전선에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한 짓이냐면, 요즘 21세기에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빨갱이 타령하면 그게 미래통합당에게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까? 아직도 1970년대에 머물러 있는 저 미래통합당의 저질스러운 정치 형태를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태영호랑 지성호 누군가가 국회의 의정 생활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있으면서 미래통합당의 1위라고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안보 문제, 북한 문제 나오면 우리가 앞장서서 계속 사상 검증을 해야 된다. 사상 검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거예요? 어? 독재 정권이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를 짓눌렀을 때 써먹던 방법입니다.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응? 과거의 대한민국의 독재 정권이 국민을 억누를 때 사용했던 사악한 칼날이에요. 응? 정말 태영호랑 지성호가 한심한 게 이런 독재 정권에서 사상 검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인권을 탄압하고 사상의 자유를 침범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태영호나 지성호는 어떤 사람이에요? 독재 정권 싫다고 나온 인간들이에요. 안 그래요? 지네 말에 의하면 김정은 독재 정권이 싫어서 도망 나와서 남한으로 귀향온 새끼들이 또다시 독재 정권에서 썼던 사상 검증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독재 정권이 싫어서 나온 놈들이 여기에서 국회의원 빠지다니까 한다는 짓이 과거 독재 정권에서 했던 그런 사상 검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 갓나 새끼가. 예. 이거는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갓나 새끼라고 한게 아니라, 예, 우리 채팅창에 종갓나 새끼라고 어느 분이 채팅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빨갱이 타령. 누가 진짜 빨갱이였습니까? 어? 누가 진짜 빨갱이 타령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미래통합당과 태영호 국회의원님, 당신들은 국회의원 될때 사상검증 받았습니까? 앞으로, 그쵸? 앞으로 저는 끊임없이 태영호 씨 국회의원 공천은 황교안이 줬을지 몰라도 태영호 씨 국회의원 되는데 사상검증 받았어요? 본인부터 사상검증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는 이중 간첩이 아니다.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먼저 얘기하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있는 태영호 씨, 국민이 어떻게 믿습니까? 태영호 씨는 언제 사상 검증 받았어요? 제발, 태영호 씨 국회의원 될때 공천했던 분들, 태영호 씨 사상 검증했던 서류 있으면 내보내 주십시오. 국민들은 이인영 장관의 사상보다 탈북한 태영호 씨가 과연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돼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더욱 의구심을 가지고 더 불안한 마음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충성 경쟁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충성 경쟁을 하는 자리예요. 태영호 씨가 주체 사상은 버렸다고 하지만 그동안 북한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정부 고위층들에게 잘 보이는 습성이 있었을 테고, 관료 조직에 있다 보니까, 관료라는 게 어떤 일을 해야 윗사람에게 충성 경쟁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자리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충성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영호 씨는 이런 국회에서 마치 색깔론 공격수, 저격수로 나서는 모습이 정말 한심하기 짝이었고, 당신이 국회에서 질문할 때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많은 사람들과 비참함을 느낍니다. 제발 이제라도 스스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더 이상 불안해서 볼 수가 없고 대한민국 국회가 이 정도까지 망가졌고 물론 많은 활약을 하면 좋겠죠. 태영호 씨가 활약을 하면 할수록 미래통합당에게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정말 저는 오늘 비참했어요.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이 진짜 오리지널 빨갱이가 나와서 그런 독재 정권과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이인영 386세대의 대한민국 청년 시절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오리지널 빨갱이 출신이 내려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에게 추궁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비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저는 태영호 씨를 국회의원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당신에게 들어가는 세비, 그리고 당신이 받는 경호,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대북 특사로 지성호 씨와 태영호 씨가 꼭 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목숨 걸고 해야죠. 정말 대북 특사로 저는 지성호 씨, 태영호 씨 대북 특사로 가서 정말 대북 특사로 간다 그러면 주체 사상 버렸고 사상 검증 끝났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